초가속 파괴적 승자들, 먼저 이 책을 집필하신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 열풍이고요. 그래서 결국 주식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기업을 소유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기업을 소유한다, 동반자를 찾는다, 동업자를 찾는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 기업이 어떤 경영 전략을 꾀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누구한테 종목 찍어달라고 하고서 투자하는 경향도 다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특히 핫한 기업들, 네. 저는 이제 크게 15개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이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특히 우리 이 시대를 대전환의 시대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 대전환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그 지배적인 이유가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기업들이 이 디지털 대전환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를 볼 거고요. 특히나 이들은 기존의 룰을 파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룰을 정의합니다. 당신 나랑 싸울래요? 하는데, 나는 안 싸울래요. 나 팔씨름으로 안 싸울래요. 라고 편집자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공기놀이로 싸울래요. 룰을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공기로 싸우면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싸움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 레슬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 공기놀이, 고무줄놀이로 싸울래요. 이렇게 싸움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대가치를 높여줄까,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는데 본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고 속도의 경제가 왔다라고 하셨어요. 네. 무슨 의미인가요? 정말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 표현, 규모의 경제. 이 규모의 경제는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 시대에는 저렴하게 만들면, 그리고 시장에서 품질 좋게 만들면 분명히 성공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공식은 통하지 않아요. 저렴하고 품질 좋게만 만들면 절대 승부 볼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게 자본을 압도하고 있어요. 노동력의 힘이 아니에요. 육체적 힘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힘이에요. 결국 미래 산업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는 새로운 판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떤 싸움의 기술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육체적 힘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 속도의 경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가 반도체 산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든 무어, 너무나 유명하시죠. 무어의 법칙. 반도체라는 그 직접 회로의 성능이 2년이면 두 배로 상승한다. 결국 초격차를 벌려서 후발주자를 계속 따돌려야 된다 하는 그런 전략적인 방향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정말 엄청난 이 반도체 설비 용량을 갖춰나가고 고정밀로, 고성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인텔에서 계속 의존을 해왔는데 그냥 인텔에 의존하지 않겠다. 자체 반도체를 가져가겠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 충전에서 일주일 동안 충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반도체를 좀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고 또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는 사물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물인터넷용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 반도체, 엣지 컴퓨팅, 이런 다양한 반도체 영역으로 계속 차원이 다른 영역으로 진보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물론 반도체 산업이 전부는 아니고 이런 공식이, 속도의 경제가 시장을 지배하는 이런 공식이 모든 산업에 걸쳐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속도의 경제 시대가 왔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가속에 달려있다. 누가 더 빨리 속도를 가속화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거나 기업들을 들여다보실 때 누가 먼저 초가속화하고 판을 달리 만들지, 기존의 룰을 깰지, 이런 것들을 좀 잣대로 삼아서 투자 의사 결정하는데 참조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유통산업은 어떨까요? 유통산업 내 속도 경제는요, 정말 긴장감이 돕니다. 많은 유통사가 지금 뭐를 가지고 전쟁하고 있나요? 배송을 두고, 네. 그죠? 누가 더 빨리 배송할까? 다른 배송. 말로, 그죠? 초배송. 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룰을 깹니다. 배송을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뭐를 가지고 다툴까요? 반송을 가지고 다투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존은 빅데이터에 기초해서 이미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지 예측하고 있어요. 그걸 예측 배송이라고 하죠. Anticipatory shipping. 결국 소비자의 소비 빅데이터에 기초해서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필요한지 미리미리 예측해서 자동 배송을 합니다. 주문 없이. 주문하지 않고 자동 배송해주고요. 근데 자동 배송해주되 남는 물건을 반송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초배송을 가지고 다툴 때 아마존은 나 홀로 반송을 두고 다툰다.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예측배송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도입한다. 경쟁력을 완전히 끌어올리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을 파괴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상식을 깬 거죠. 네. 네, 그런 변화가 유통산업에서 일고 있죠. 뭐 그 밖에 모빌리티 산업, 컨텐츠 산업 할 것 없이 그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모빌리티 산업하고 콘텐츠 산업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모빌리티 산업은 그냥 초가속 자체죠. 제가 이 책을 시작할 때 CES 이번 2022년 1월에 있었던 CES에서의 가장 제가 충격적으로 놀랐던 장면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자동차가 달려요. 근데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에서 달립니다. 헤드라이트가 없어요. 가로등이 빵빵하냐? 가로등도 없어요. 암흑 속에서 달립니다. 근데 운전자도 없어요. 300km/h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초가속 그 자체라는 거죠. 특히 자동차 기업과 어떤 플랫폼 기업들, 이들은 서로 어떤 기존의 루틴을 완전히 파괴해가면서 속도전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얘기지만 전력을 아예 적게 쓰면서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그런 인공지능 반도체를 선점하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에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반도체를 아예 선점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정말 독자적인 그런 생산 설계를 갖춰나가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는 메타버스와 로보틱스를 또 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 모빌리티 플랫폼의 새로운 모델들을 또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인구의 이동, 사람의 이동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구글 웨이모하고 협력을 해서 완전 자율주행차, 레벨 5죠. 여기까지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일부의 사례지만 정말 그 속도전 그 자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컨텐츠 산업, 뭐 제가 산업을 막론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텐츠 산업은요. 그 경쟁의 속도를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넷플릭스하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체 컨텐츠 그 제작을 위해 지출을 엄청나게 출혈 경쟁까지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이커머스나 라스트 마일 배송,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기존 플랫폼과 또 연계하기 위해서 이 구독 상품으로서 컨텐츠 산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쿠팡도 그런 모습이고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비서를 이용해서 영화를 추천한다든가 또 고성능 셋탑박스로 진출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인공지능 기술을 경쟁력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저마다 다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기가 잘 싸우는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이 컨텐츠 산업에서 팔씨름 가지고는 저 사람 못 이기니까 팔씨름 말고 나는 공기놀이로 싸워보겠다라고 도전하는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판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티빙을 운영하고 있죠. CJENM 같은 경우. 여러분 라라랜드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흥행했잖아요. 네. 이 제작사가 엔데버 컨텐츠인데요. 이 회사를 그냥 인수해버리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속도전이구나. 누가 더 빨리 가속화할 것인가. 여기에 정말 그 기업의 경쟁력이 달려있다.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여러 편에 걸쳐서 여러 기업들,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하는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기업들을 좀 상세히 보시면서 누가 판이 다른 그런 경쟁력을 제시할 것인지, 속도전을 누가 또 가속화할 것인지, 이 초가속의 경제, 그것을 좀 면밀히 들여다볼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까지 운을 뗀 거는 어떻게 보면 프롤로그에 불과합니다. 네.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한 게 15개의 기업을 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 카테고리가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테크 자이언트라고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게 5개의 기업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정말 관심 가지셔야 될 것이, 특히 기업에서도 관심 가지셔야 될 게, 우리는 전통 기업인데 이 디지털 경제에 걸맞게 대응할래, 바꿀래, 디지털 전환을 이어갈래, 디지털 트랜스포머죠. 네. 이 디지털 트랜스포머에 해당되는 5개의 기업을 또 정리를 했고요. 또 처음부터 스타트업이지만 아예 초창부터 우린 테크 기업이야, 테크 스타트업들을 또 정리를 했죠. 이 15개 기업의 기업 자체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가 봤고요. 이게 파트 1밖에 안 됩니다. 파트 2는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경과가 정말 어디까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아마 세보진 않았지만 한 500여 개 기업의 사례를 가지고, 맞아요, 정말 많은 기업들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 패러다임 변화를 충분히 스스로 들여다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미래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 그 끝단에는 어떤 변화가 내 앞에 놓여져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가늠하실 수도 있겠고, 그런 변화를 리드하는 기업이 또 어떤 기업일까 라는 것을 충분히 캐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